충북 증평으로 예쁜 우리 새끼들 만나러 달려갑니다. 먹이도 많은데. 버스 정류장에 장터가 열렸는데요. 그 뭐 지금 두 분이서 어디? 오가피나무라고 먹이. 네. 나무를 팔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뜯어왔어. 내가 컸어. 아 그럼 이만큼 사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만큼 남았어요? 누가 그래 장애죠. 그냥 어려워서 버스에서 뛴 거야. 여기 못 들어가고. 아. 그래서 내가 조금 팔아주는 거야. 아이고 고마워. 이거 술 한 번, 청량 한 번 먹어봐. 아니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아싸! 아유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근데 향이 굉장히 좋네. 네, 이 향이 굉장히... 또 돼. 아... 그만 먹을래. 입에 찔렀어. 어머니, 5,000원에 사줘서 고맙대요. 이 정도면 얼마예요, 이게? 몇만 원 나오겠지 뭐. 제가 이거 다 팔아다 드릴까요? 팔아드려. 팔아줘.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손님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별로 당연하지. 없죠? 못 봐서 좀 있어야 돼. 걱정인데요. 요거 다 합쳐서 제가 43,000원에 팔아갖고 올게요. 갔다 올 거예요? 예예. 그래요. 다녀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어머니. 무작정 시장을 돌아봤는데요. 오호 어르신들의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어휴 어머님도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째 여기로 나오셨어. 아이고 시끄럽단 말이야. 아이고 맨날 이걸 다 아, 들어가도 돼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쑥 안 필요하시죠? 쑥? 네? 쑥. 쑥이요? 네. 근데 이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다 먹냐면 네. 쑥고. 아 쑥고 여기 쑥. 콩가루. 예예. 예. 이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하는데 아. 근데 뭐, 마실 손님이 있어? 네. 이거 먹으라고 줬어요. 아 진짜요? 예. 콩가루하고 이거 해서 먹어야죠. 우와! 박수!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이거는 그 오가피. 오가피. 예. 이건 얼마인데요? 예? 이게 15,000원어치. 만원? 예. 이것도요? 원추리 같은 건 안 드세요? 원추리. 이거는 3,000원입니다. 현장소에서 해결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을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제 오가피 순만 남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 예, 아버님은 어디세요? 저 못 파셔. 저쪽 위에 약초 찍었잖아요, 약초. 아, 약초! 저기.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오가피 나물 이런 것도 약초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 그렇게 어디에 좋아요, 효동님? 오가피는 이제 관절 뼈 이런데. 그럼 이건 상태 어떠냐면 이거 지금 오가피를 제가 팔로 나왔는데 이게 상태 어떤지만 봐주세요. 나 지금 화장실 가는 중인데. 이게 오가피 나물이에요. 어떠세요? 구분할 수 있어요, 오가피?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아, 잎이 예. 다섯 잎이에요, 이렇게. 다르십니다. 잎이 다섯 잎이라 해서 오가피, 예. 오가피. 요거는 사장님께서 사주신. 아, 화장실 좀 가게요, 지금. 저 급한 거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예예. 제 속은 조금 타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시원하거든. 자, 시원하게 한번. 아, 오셨네요. 어? 어? 네. 어머. 이렇게 바로. 시원하다. 내가 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쪽으로 가시잖아요. 좋은 쪽으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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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즐겁고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루쇼. 행복한 나이스 데이. 감사합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도 흔쾌히 구매하셨고요. 정육점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장사 대성공이에요. 아까 제가 43,000원 바꾼다고 그랬죠? 48,000원 맞았어. 아이고, 어떡해. 자. 뭐 팔아서 또? 예, 어머니 그 팔아서 팔았어. 여보세요. 저는 가죠. 아닙니다. 이거, 아니 저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재작년에 반 이식을 못해서 갔어. 그래서 내가 나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이 답답해서 해낸겨. 아, 그럼 제가 집에 모셔 드릴게요. 아니. 아니, 모셔드릴게요. 어차피 저 차 갖고 왔어요. 그래, 어떡해. 왜? 오늘 혼자 만났네.
하늘에 계신 아드님이 저를 보내셨나 봐요. 그 영성이라는 아드님이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살뜰히 챙겼나 보네요. 그렇죠? 아주 나만 보면 불쌍하다 그렇게 나만 챙겼어요. 돈 50만 원씩 주고. 간이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유영석이 간 좀 내가 널 빼서 해줘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랬대. 아이 못해요. 해보도 안 하고 못한디야.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쉽지 않죠. 해보도 안 하고. 어머니가 그 영석 아드님이 많이 그리우신가 보다. 그렇죠? 아 그리고 말고요. 이렇게 보면 아들 같아. 근데 이렇게 기름을 달고 어떡이야. 아유 어머니 저는 이거 기름 어머니한테 쓰려고 갖고 온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내 돈 만 원 줄게. 아, 아니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그럼 기분 좋으시죠? 아이고 날로 갈 것 같지 아주 엄청 좋아요. 어 그러면 돼요. 여기까지 오신 게? 예. 내가 점심 사줄게. 이거 뭐라도 챙겨주고 싶으셔서. 아예 아니, 저희 이거 못 받아요. 받으면 큰일 나요 저희. 그래 저기 우리 동네 안 가도 되지요? 예예. 예. 근데 너무 미안해서 어떡이야. 미안해서 어떡이야. 안 미안해 빨리. 제가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청돌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 6시에요 정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집에 지금 제가 모셔드릴 분 계실까요? 자, 세 분 그러면 세 분. 자, 세 분 가시죠. 어. 읍내와 가까워도 버스가 적어서 불편하시다는데요. 들어가세요. 예, 예 형님. 아이고. 다시 들고 가시오. 지금 어머니 혼자 계세요 그러면? 네. 그만. 일단 혼자 살아요. 나 46세 돌아가셨어요. 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거의 뭐 자제분들 다 키우다시피 하셨겠는데요? 야, 중학교, 고등학교. 예. 아, 그러면 농사로 키우신 거예요 다? 그렇지요, 뭐 담배 농사에서. 담배 농사 드릴 때. 네. 약통 한 마디리. 얘다가 이제 걸머지고서 내는데 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팍 놓치면서 허리를 그냥 팍 등뼈가 저기 해가지고서 새닭 시절에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보행차 없이는 걷기가 힘드시답니다. 어, 이렇게 했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꼬맹이 가지고서는 예. 여기 나가서 풀이 좀 있어 그 뚜개 야 이렇게 긴 맛은 처음인데 몸 바쁘신데 밭 넓이가 상당한데요. 요즘은 잡초 제거를 하는 시기랍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일로 오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 오늘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이거 어머니 허리 안 좋을 때 네. 이런 거 계속하면 더 안 좋아져요. 그래 이거. 네. 어머니 그거 허리 다치고도 계속 일하셨어요? 그렇죠. 애들을 3년매 대학은 못 가서도 저기 뭐요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야 되지요 어떻게. 평생 마음 편히 쉬어본 날이 없었던 어르신. 오늘 하루는 푹 쉬십시오. 어머니 앞에서 허리 아프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이고, 고마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 일하실 때 알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죽기 생전 안 잊어버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도 우리 동네에 태어나서요. 아 잠깐 너무 많으신데? 아니요. 여기 네. 세 분밖에 못해요. 내가 네 분. 우리 딱 맞네. 그럼 이렇게 세 분.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발! 출발하자.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자 행운의 당첨자들 가시죠. 젊어서 내가 6.25 날릴 때 못 배웠기 때문에 공부에 한이 돼서 이 자식은 배를 주임어서 그냥 열심히 가르쳐가지고요. 부모님 나가서 지금 그냥 달달이 애들이 그냥 용돈을 엄마 했었다고. 달달이 용돈을 막 줘요? 사남매가 이렇게 합해서 월급만 이렇게 태워. 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들도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효자. 아, 자, 어머니가 자랑하니까 또 뒤에 나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만만치 않다. 어머니, 어떤데? 얘기해봐서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아들은 농사를 줘요. 예, 어. 예, 그래도요. 왜? 참, 저 힘 닿는 것만큼 해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아들은 나도 그래요. 자, 우리 가만히 계실 수 없죠. 재혼을 했는데요. 어, 재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내가 와서 좀 길러서 어릴 때와 길러서 했더니 애들이 엄청 잘해요 우리 아들이요. 아. 예식도 자주 시켜주고 네. 생일도 맨날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줘요. 몇 년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요 8살 먹은 거 들어와서 네. 지금 45세인가 45인가 그래요. 예. 박수 박수. 진짜 효자. 네. 이틀이면 전화하고 날마다 전화해요. 엄마 밥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 자주 하는 거. 예. 그렇죠. 맞아. 정말 이게 효자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잘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분들한테 영상 편지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다고. 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자 어머니부터 시작. 오, 우리 큰 딸 현숙이, 작은 딸 미경이. 우리 또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들 대일이 나는 너의 엄마가 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너네가 있어서 항상 고맙고 행복해.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아들 사랑한다. 미들이도 손주도 했어요. 며느리 아들 딸 그냥 잘해줘서 항상 고맙다. 항상 엄마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박수! 빵빵빵빵! 빵빵빵빵! 어, 진짜 우리 오늘 노트 맞은 것 같아. 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거 마셔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다 틀어졌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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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서 이거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옛날 관절을 앓다가선요. 네. 꼬충다리가 됐어요. 그럼 저 꽃을 언제 심으시고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아유 지금 심을 거예요. 어디 어디요? 아이 문 앞에서 심어도 제가 심어야 돼. 놔두셔. 저 어머니 모셔드리고 바로 다시 올게요. 네네. 네. 계세요 아유, 어머니? 네네. 아유 저, 너무 저, 고마워서 어떡해.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고. 삼성국에서 오셨어요. 그 아드님 얼굴을 사돈이에요. 보나요? 사돈하고 삼성국이세요? 국에 살아요. 사돈하고?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우리 분봉이 네. 오빠. 왜? 네. 분봉이 오빠가 우리 식구 왔어요. 아, 오빠. 어, 그래요? 예. 아, 사돈이 이렇게 위아래 집으로 사는 거예요? 따님 이제 네. 직장 다니니까 도와주고 그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엄마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돈이. 아이고, 이렇게 사돈끼리. 아니, 사돈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갇혀요. 그냥 그래. 사돈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손주가 성수예요. 네. 성수 할머니, 성수 할머니 그냥. 성수가 성수 할머니. 예. 사돈이라 그러면 어렵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돈끼리 사실 거예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최고랍니다. 고마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요. 예. 아, 두 분이서 거의 뭐 극장 분위기로 딱. 안녕하세요. 제대로 기다리고 계셨네요. 예, 예. 아유. 어머니, 아유.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한번 가겠습니다. 1, 2, 3. 지금 가서 분봉이 인사 오면입니다. 여기서 앉힐 수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됐겠냐. 아무래도 많이 사랑했어. 세상에 지쳐. 딱 위치가 이렇게죠? 이렇게. 되게 이쁘네요. 어, 되게 이쁘네. 됐다, 됐다. 아, 이쁘다. 됐다, 진짜 됐다, 그죠? 그댈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가져.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수술 잘 받으시고요. 네네. 밤에 보면 건강한 모습이에요. 나 너무 좋아해요. 아유, 너무 좋아. 아유, 너 이제 여기 걸어 오르려면 아직 저 보따리 들고 걸어와야 되잖아요. 저기 행운으로 참 잘 가고 왔어요. 고마워. 잘 가셔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